한글날을 맞아 광주 청년들이 내일 조선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한글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공연의 제목은 한글날 제정 90주년을 뜻하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빛고을 댄서팀이 퍼포먼스와 음악, 영상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구 양동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양동이 고향이라고 밝힌 기부자는 익명으로 4년간 총 600포대를 기부했는데요. 양동주민센터 측은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연극 이따 이따 페스티벌이 푸른 연극마을 시어터 연바람에서 12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아마추어 연극과 2인극, 타지에서 온 프로 극단들의 공연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 12편을 선보이는데요. 10월 12일과 13일에는 연극 어떤 휴머니스트와 더 킬러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서는 오늘과 13일 가을맞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홀로그램 인형극 어린 왕자의 선물을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이들에게 생텍쥐베리의 책 어린 왕자를 증정하는데요. 어린 왕자의 옷과 왕관을 걸치고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받아보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